하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할 제품은 요즘에 뭐 SNS 광고나 TV 방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오는 주방용품입니다. 나오는 광고의 가짓수도 제가 본 것만 해도 4-5가지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칼만 한 40년 동안 제작을 해온 장인분께서 되게 멋있게 쫙 갈면서 장인의 손끝에서 직접 탄생한 칼이다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도마를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주방이 지저분한데 깔끔한 주방을 만들 수 있도록 뭐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도마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로 제작이 되었고, 또 이것도 장인 정신이 또 깃든 뭔가 일반적인 주방용품보다는 한층 격이 높아 보이는 프리미엄 주방용품, 그런 광고를 하는 제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헤리터 칼 도마 세트 리뷰입니다. JJTV. 제가 구입한 게 풀세트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두 개가 들어있고, 도마 프레임에다가 식칼 한 자루, 과도 한 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34만 8천원! 제가 구매를 했을 때 가격은 34만 8천원이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어요. 제가 산 게 이거거든요. 헤리터 시그니처 세트 2번. 지금 현재 가격은 37만 2천원!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일반적인 칼 이런 거는 생활용품 마트 같은데 비싸봐야 뭐 한 3-4만원 그 정도면 구입을 하는데,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도 뭐 저런 거 한 1-2만원이면은 구매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과 얼마나 또 다른 점이 있을지, 만족도가 좋을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요런 식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도마일 것 같고, 또 요렇게 또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박스가 딱딱 맞는 이런 느낌 좋습니다. 뭔가 전자제품 언박싱 할 때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S7 플러스! 짜라란.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도마 거치대입니다, 거치대. 짜란. 해각 도마가 들어있고, 그리고 도마를 뭐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종이가 들어있고요. 네, 요렇게가 도마 세트의 구성이고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오, 요런 식으로 멋있게 쫙 열리고, 주방용 식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과도입니다, 과도. 그리고 여기에도 종이가 한 장이 들어있는데, 칼 연마 서비스 신청서. 그래서 칼 가는데 또 가격이 또 들어가요. 집에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갈아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첫인상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도마는 사각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팔각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프레임도 이렇게 팔각형이고, 북미산 뭐 최고급 원럭 사용해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프레임에는 특이하다 싶은 게 있는데, 콕콕콕콕 네 개가 자석이 붙어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헤리터의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도마를 말릴 때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도마를 널어놓으면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조차도 견고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도마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팔각형으로 된 것 외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콕콕콕콕 자석이 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붙게 되는,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마를 보고 첫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좀 작아요. 이게 제가 그냥 사용하는 그냥 만원 2만원짜리 도마, 조그만 사이즈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추김치 같은 거 썰려면은 꼬다리가 조금 삐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특징이 일반 도마에 비해서 두 배에 달하는 샌딩과 오일링을 했다고 하는데, 매끈매끈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만 봐서 될 게 아니고 조금 비교군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마 역시도 호두나무 으로 만들어졌고요. 비욘드 오브제라는 샵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얘도 수제 도마라고 하는데, 도마가 69,000원, 그리고 받침대가 14,800원 해가지고 총 83,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트의 반값인 거예요. 자,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포장이 파손되거나 긁히지 않도록 종이로 이렇게 완충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음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큰 사이즈가 있는 게 좀 좋아가지고 큰 사이즈로 샀습니다. 팜플렛이랑 도마 관리법 종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나무 도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포가 한 장이 들어있고, 그리고 오일도 함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받침대 같은 경우에도 호두나무로 제작이 된 걸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세워놓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보시면은 이 도마를 봤을 때 그리고 이 도마를 봤을 때 딱 이 비치는 이 반사되는 것만 봐도 캐릭터 도마보다 비욘드 오브제 쪽 도마가 좀 반질반질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는 도마를 사용하시는 분의 타입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나뉠 것 같은데 좀 더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한 느낌을 원하신다 하면은 비욘드 오브제 쪽이 더 좋았고 살짝은 손으로 만질 때 나무 결이나 그런 나무의 질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해리터 쪽의 도마가 조금 더 나무 질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그 사이드 아랫부분이 뭉툭하게 패여있는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 도마를 잡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뒤쪽에는 로고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틀어짐이나 휘어짐이나 들썩임이 지금 전혀 없죠. 근데 반면에 지금 해리터 도마를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놓고 한번 보면은 이게 이미 나무가 살짝은 휘어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다른 도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터 도마의 상세 페이지에 가면은 집성목이 아닌 통원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없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것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얘도 통원목이에요. 그리고 나무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가 아는 동생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도마는 이제 물에 닿으면 나무 이제 결 같은 게 위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분무기로 뿌려놓고 거스러미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좀 볼게요. 잠시 후. 지금 물을 뿌리고 이제 물이 슬슬 다 말라가는데 거스러미가 하나도 안 올라와. 얘도 물론 이 도마도 거스러미는 안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네. 살짝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원래 둘 다 비슷하게 가공이 잘 됐어요. 근데 얘는 휨이 크고 얘는 휨이 적어요. 둘 다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휨의 정도가 너무 많이 휘었다 쓰기도 전에. 근데 이거는 이제 신제 나무의 가운데 부분만 쓴 이제 북미산 월러시고 얘는 이제 변제까지 들어가서 좀 쌓일 수 있어요. 자재 자체가 네, 이게 신제만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율이 되게 높은 나무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확실히 요즘 인기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이게 건조가 덜 된 나무로 이제 가공을 시작하면 이제 다음 날이면 바로 휘거든요. 사실 아무리 대패를 열심히 쳐놓고 샌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건조가 제대로 안 된 나무를 쓰면 하루 이틀이면 바로 이만큼 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휜 거 봐서는 건조가 제대로 안 된 나무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이제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도마들을 살펴보고 뭐가 더 낫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사용을 하면서 제가 리뷰를 천천히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게 칼을 철갑처럼 층층이 깎아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칼 끝을 보면은 약간 좀 장미칼이 조금 생각이 나긴 하는데 톱니처럼 착착착착착착 들어가 있거든요. 40년 동안 칼만 만든 장인분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리뷰하기 전에 좀 서칭을 해보니까 한국 제일도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칼을 만드는 장인분이 이 칼을 만드시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일반 식도에 비해서 짧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7인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8cm가 조금 안 되는 길이에요. 칼만 했을 때 가격이 79,000원입니다 그래도 칼을 샀는데 잘 드는지 한번 해봐야죠. 오, 좋아. 여기에 있는 모든 세트를 합체를 하면은 이 자석이 강한 느낌은 아니네요. 19,000만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 뭐 이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옮기려면 다 잡고 옮겨야 되고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들고선 이렇게 가다가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칼도 이렇게 보관이 돼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JJ의 리얼 리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고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이 칼이 이렇게 다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자를 썼는데 달라붙지를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칼로 감자를 이렇게 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붙어서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쓱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달라붙죠? 자, 과연 해리터의 식도는 감자를 썰어도 감자가 달라붙지 않을지! 갑니다! 갑니다! 오! 오! 오, 이거 신기하다! 야, 이거 칼 괜찮은데요? 일반 칼과 비교를 했을 때 달라붙지 않습니다! 광고! 인정! 자, 그러면 한번 채를 썰어볼까요? 얘도 달라붙잖아, 이렇게. 달라붙잖아. 한 번씩 이렇게 떼준다고요. 자, 해리터 걸로 채를 한번 썰어볼게요.
야 이거 괜찮은데? 일반적인 칼에 비해서 확연하게 안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얘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실제로 달라붙지 않으려고 뭐 구멍이 나거나 살짝 움푹움푹 패어있거나 네오플랜사에 달라붙지 않는 식도들이고요. 얘네들은 개당 10,000원이고 얘네도 새 칼인데 이거 한번 해봐. 아, 이건 다 되는 거구나. 해볼게요. 이거 몇 분이야? 일반 칼이랑 크게 막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붙어버립니다. 해볼게요. 얘가 오히려 더 괜찮다. 구멍 뚫린 애보다. 얘네도 채를 한번 써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키위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안 붙어! 괜찮은데? 자, 다음은 오겹살입니다. 닭가슴살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식재료를 썰어보니까 키위나 감자 같은 어느 정도 좀 형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식재료들을 썰 때는 이 헤리터의 칼이 정말 다른 칼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안 달라붙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오겹살, 닭가슴살, 두부 같은 거를 썰 때는 오히려 체감상으로 얘네들이 더 좋았어요. 왜냐면은 고기들을 뒤로 움직이면서 썰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이 움직여주면서 음식물과 칼을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가지고 아까는 감자를 이렇게 원큐에 팍팍팍 썰었었는데 얘네들로 감자를 한번 움직이면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아까보단 덜 달라붙네 확실히. 아무래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안 달라붙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이 또 있으니까 뭔가 요런 느낌으로는 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움직이면서 썰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히려 헤리터의 칼보다 체감상으로도 훨씬 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면은 아까처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재료가 한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감자, 키위 이런 게 잘 떨어지긴 그러니까 광고에서도 감자, 무 이런 걸 보여줬겠죠? 보통 이제 도마의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뭔가 얘가 울림통이 더 큰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사실상 지금 잠깐 사용해 본 걸로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기가 좀 뭐해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이 두 개의 도마 모두 최대한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도마가 휘어짐이 있다든지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괜찮은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지난 후 여기 보이는 이 도마와 칼들 지금까지 하면은 한 달 반 이상 계속해서 꾸준히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이 제품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야채들을 썰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물만 틀어서 간단하게 그냥 씻기만 하면 되지만 뭔가 조금 기름기가 많거나 냄새가 나는 걸 씻었다 그럴 때는 뭐 베이킹소다를 뿌려가지고 재료를 썬 다음에 바로 도마를 닦아줘 좋습니다. 항상 마른 행주 갖다가 물기를 한번 싹 제거를 한 다음에 도마를 거치를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식기들 닦듯이 같이 그냥 설거지 통에다가 물에다가 막 담가놓고 퐁퐁 갖다가 막 씻고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그냥 말려놓으면은 아무래도 재질의 특성상 나무기 때문에 변형이나 뭐 휘어짐, 갈라짐 막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뭐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근처에다가 이 도마와 칼들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을 받으면은 조금 더 휘어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조심조심 하면서 사용을 했고, 도마를 사용할 때 뭔가 야채를 사용하는 것과 고기나 뭐 생선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걸 따로따로 쓰면은 좋다 그래서, 사실 뭐 야채, 고기, 생선 이렇게 쓰기는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돼가지고 하나는 야채를 쓸 때 사용을 했고요, 하나는 고기나 뭐 생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욘드 오브제 도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용도를 나눠서 사용을 하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기존에 산 도마보다 작은 사이즈의 도마를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칼 도마를 어느 정도 주기로 사용을 했느냐,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 아닐 때는 그래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 도마들과 칼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번은 헤리터를 쓰고 한 번은 비욘드 오브제 도마를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교차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막상 사용을 한 빈도는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그런 가정보다는 조금 덜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한 2주에서 3주에 한 번꼴로 이렇게 사포질을 하고 5일치를 새로 해줬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헤리터 제품, 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헤리터의 식도와 과도,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광고처럼 되나 테스트를 해봤었잖아요. 계속 쓰면서도 느꼈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기도 했고 단단함이 있는 그런 야채들을 썰 때는 이 칼에 식재료가 안 달라붙는 게 느껴졌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또 느껴졌던 게 고기 같은 거 물렁물렁한 거를 썰 때는 일반적인 칼과 솔직히 많이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칼날 부분이 뭔가 톱니처럼 삐죽삐죽삐죽삐죽한데 장미 칼 제가 예전에 썼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 톱니의 크기가 세밀하게 삐죽삐죽삐죽삐죽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달을 넘게 사용을 했는데도 칼이 무뎠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한번 칼날을 다듬어 두면 꽤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처럼 느껴졌고 크게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이 너무나도 잘 썼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나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실사용을 하는 중간에 헤리터 중식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중식도도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샀습니다. 미쳤어. 짜란 짜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헤리터의 식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층층이 깎여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식도가 워낙에 요즘 들어서 또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뭘로 나오냐, 고기를 두부처럼 썰 수 있다 뭐 요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두부처럼 썰리는 느낌일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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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근데 잘 든다. 오. 일반 칼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뭐 한두 번 정도 덜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두 번에 끝나잖아. 비슷하게 힘을 줬을 때. 솔직히 두부처럼 이렇게 쏙쏙쏙은 아니야. 근데 일반 칼에 비해서는 좀 더 잘 썰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썰리네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고기가 안 달라붙지는 않아요. 밀면서 썰어야 되는 이런 애들은 달라붙어. 이렇게 붙는다고. 광고에서처럼 고기가 두부처럼 썰린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뭐 식도에서 느꼈던 것처럼 칼도 굉장히 잘 들고 잘 만들어진 그냥 칼이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얘도 가격이 비싸다. 중식도가 워낙 일반적인 식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있지만 139,000원은 좀 많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식칼을 쓰다가 칼이 좀 무뎌지거나 하면은 그냥 막 어우 소름 돋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갈아서 사용을 해도 무리도 없고 뭐 잘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칼날 부분이 막 톱니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뎌가지고 갈아야 한다 하면은 헤리터 사이트 가보니까 칼을 또 보내면 갈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칼 한 자루당 5,000원입니다. 칼 가격이 솔직히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는 보내서 갈아야 하니까 그만큼 비용적인 측면이 주기적으로 더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자석으로 붙여서 깔끔하게 칼과 함께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 같아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쉬운 점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이 도마의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사이즈의 도마만을 선택
탈색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도마 쓸 때 좀 시원시원하게 넓은 도마, 큰 도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도마는 사이즈가 일반적인 도마들에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접시 대신에 이제 플레이팅 도마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고 이러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좋아요. 아무튼 큰 도마가 편해서 나는 큰 걸로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한다면은 도마가 작아서 적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도마를 썼는데 한 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두 개 다 변형이 생겼습니다. 얘는 처음에 굉장히 멀쩡했던 도마거든요. 이렇게 눌렀을 때 들썩들썩 거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미 변형이 온 거죠. 이렇게 해서 들썩들썩 거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나무가 또 갈라지기도 했고요. 아, 여기 갈라질 조짐이 또 보이는데 갈라졌네 이미. 열심히 관리해도 나무는 나무야. 여기 부분이 지금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도마는 처음부터 덜컹덜컹하면서 움직였던 그 도마인데 얘는 정말 심해졌습니다. 얘는 거의 들썩임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나무가 이렇게 U자로 이제 좀 휘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석의 모든 면이 잘 맞물려서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밑에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위쪽은 도마가 자석에서 떨어져 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마를 이렇게 잡고선 이렇게 하다 보면 도마가 그냥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물론 알고 난 뒤에는 이렇게 조심조심 도마를 움직이지만 이렇게 밑을 잡고선 뭔가 이런 식으로 옮겼을 때는 떨어진다고. 이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도마 하나에 거의 10만 원 이상을 웃도는데 이렇게 변형이 발생한다? 뭐 나무 재질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알고야 있지만 너무 속이 쓰린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비욘 오브제 도마는 아무래도 얘도 나무 도마기 때문에 살짝의 변형은 일어났겠지만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뭔가 막 변형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은 느낌이거든요. 들썩임이 지금 전혀 없죠. 근데 반면에 헤리토 도마는 두 개 다 이렇게 휘어버리고 멀쩡했던 하나의 도마는 갈라짐이 생기기도 했고요. 뭔가 도마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두 개를 샀는데 두 개가 다 그렇다는 거는 제가 뭐 뽑기 운이 워낙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속이 쓰리고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나무 재질은 변형이 오는 게 확률이 좀 복불복이에요. 어떤 나무는 막 물 먹이고 막 써도 안 휘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한 번 설거지했는데 그냥 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모든 제품이 다 제가 받은 제품처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쉽게 변형이 오는 나무를 받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받는 거에 있어서 복불복적인 운에서는, 아 정말 난리가 나서 왔네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칼도 유지보수가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욘드 오브제 도마 같은 경우에는 도마 관리 키트가 조그맣게 같이 동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정도는 돈을 안 들이고 혼자서 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헤리토 도마도 나무 도마다 보니까 관리를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칼도마 세트를 구매를 했을 때 그 안에 관리 키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헤리토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이 도마 관리 키트도 뭐 오일이랑 컨디셔너랑 뭐 사포 두 가지 종류랑 뭐 오일 바르는 천이랑 리트릴 장갑 한 세트랑 해가지고 18,000원에 또 팔아요. 그러니까 나무 도마를 쓰시는 분들은 집에 뭐 나무 관리하는 그런 오일들을 구비하신 분들은 그거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새로 이 도마를 구입을 하거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도마를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려면 그 키트를 사서 관리를 하거나 별도로 오일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결론은 돈이 또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뭔가 한두 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양의 키트라도 뭔가 포함이 돼 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 뭐 나무로 돼서 변형이 일어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자석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치대에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나무가 휘게 되면은 칼질을 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슬쩍슬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리지 않으려고 살짝 물이 묻어있는 행주를 도마 밑에다가 깔아둔다든지 아니면 키친타올에 물을 살짝 적셔갖고 밑에다 껴놓는다든지. 문제는 나무 도마다 보니까 밑에다가 그렇게 해서 물을 적셔 깔아뒀을 때 이 단면과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무가 물을 먹을 확률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도마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깎아먹는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 비욘드 오브제 도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황동 발을 부착할 수 있게 따로 낱개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마를 구입할 때 옵션으로 집어넣으면 발을 붙여서 주기도 하고요. 헤리터 제품은 이렇게 깔끔하게 착착 붙여서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도마가 미끄러지지 않는 실용적인 기능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단점들은 보완을 할 수 있게 함께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바닥에 고무 발이 같이 달려있고 거기에 이 도마를 얹어서 딱 잡을 수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 도마용 지지대, 그런 게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느낀 총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뭔가 이 제품이 마케팅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복합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감성의 영역까지 챙겨놨고 하니까 비싼 건 알겠지만 너무 무지막지하게 비싼 제품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사용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이 감성이 너무 좋다, 비싸도 상관이 없다 하면은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 도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속이 쓰린 부분은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떠안고 감당을 해야 된다. 프리미엄 제품처럼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면은 사용적인 측면에서도 프리미엄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살짝은 좀 아쉽지 않나. 네, 오늘은 이렇게 SNS와 각종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 이 헤리터 칼도마 세트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를 전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 혹은 핫한 제품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